비우자 비워. 아이고 이렇게 꽉꽉 채워두지 말고. 이건 언제 거지? 냄새가 나잖아.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. 누구세요? 택배 왔습니다. 수산물 같으니까 냉장고 빨리 넣으세요.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? 아우, 잘생긴 데다가 너무너무 상냥하다. 오빠. 뭐야, 이거. 아이, 참. 어머나, 오늘 병원 예약이 있었잖아. 아우, 더 늦기 전에. 그래서 병원부터 갔다 와야 되겠다. 에미야. 네. 한마루에 이렇게 닭도를 담그면 참 많다.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로 했어요. 냉장고 좀 비우려고. 안 그랬으면 아버님이 사다 놓으신 이 닭도 언제 사다 놓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버릴 뻔했잖아요. 아, 버리고 왜 버려. 이게 토종닭인데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언제 넣어놨는지도 모르는 재료에다가 아침부터 닭도리탕에 전복에. 정말로 맛있겠네. 많이 드세요. 야, 뭐 참. 다 늦었어요. 그냥 가요? 어? 야,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. 야, 차 조심하고. 학교 앞에서 아무거나 막 사먹지 마. 어여, 물. 삼촌! 아유, 옆에 컵 있는데 식구들 다 먹는 물통에 입대고 마시면 어떡해요? 거기다 씻어 놓을게요, 형수님. 그래도 닭은 닭다리지. 닭다리. 어? 닭다리. 닭다리. 어? 근데. 야! 장유서! 손해리! 흔들리 어디 저기? 아버지, 드시자고. 그래! 이제는 구경이나 해! 거의 늘 한 마리씩 다 드셔. 왜 벌레야? 진짜 그날. 아우, 정말 더러워서 못 살아, 정말. 아이고. 손님은 없고 몸은 가렵고 어? 안 가려운 데가 더 적어. 왜 이러지? 아이고. 숙이 나 이상해 지금 장이 내려오는 것 같아. 어? 이거 어떡해 숙이. 어? 야 이놈아, 너 40분째 뭐 하고 있는겨? 에? 아 형 그만 끊고 나와. 나 나온다 나. 어? 나 나간다. 맞아 나가. 여러분들은 우리 이희처럼 식중독 걸려서 고생하지 않으시려면요, 음식의 맛이 이상하거나 유효 기간이 지난 식품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. 냉장고와 냉동실에 있는 음식도 부패, 변질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명심하시고요. 신선한 재료를 그때그때 사 먹는 것이 최고.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. 네, 특히 더운 날에는 음식 정말 실온에서 조심하세요. 오염된 보관 용기는 반드시 살균, 세척해야 돼요. 특히 페트병 등 플라스틱 용기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야겠습니다. 물은 당연히 반드시 끓여 드셔야 됩니다. 아시죠? 신시 때때 안전 맞